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을 계기로 교권 침해 논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충북에서도 교사들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폭행, 폭언, 갑질 등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최욱의 파워 인터뷰에서는 특집으로 교권 침해 논란 문제와 함께 교권 회복 대책 등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충북교사 노동조합 유윤식 위원장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충북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협의회 이재철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먼저 우리 간단히 인사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먼저 유 위원장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 그 최욱의 파워 인터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충북교사노조 위원장 유윤식입니다. 저희 충북교사노조는 2019년도 9월 말에 창립을 했고요. 이제 4년째 조든 아주 신생 노조입니다. 저희 노조는 주로 20, 30대 젊은 MZ 선생님들이 주로 많이 가입해 있고 주로 현장에 선생님들과 학생의 어떤 본질, 교육의 본질을 찾아서 선생님들의 이해와 요구들을 철저하게 담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떤 정치색이나 이념적인 것에 저희들은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학생 교육과 우리 교사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협의회장 이재철입니다. 먼저 서희초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이 일로 인해 마음 아플 모든 교육가족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네. 자,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알려지면서 이제 교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 문제는 뭐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니죠. 계속해서 사실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번 소식을 접했을 때 어땠는지요? 뭐 유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또 이 교사 문제이다 보니까 좀 느낀 게 많으셨을 텐데 어떠셨나요? 예. 저도 이 사건을 접하고 너무 그 우울했고요. 네. 며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합원 선생님들이 있는 그 SNS 커뮤니티에 새벽 2시, 3시까지 선생님들이 이런 서희초 선생님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와 함께 집단적인 공분을 많은 부분 표현을 했고요.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상당히 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고인의 죽음을 추모하고 저희 교사노조는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진상을 올바르게 규명하고 이를 계기로 우리 학교에 올바른 교육이 공교육이 좀 자리 잡고 그다음 교권 대책이 세워지기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네. 이 위원장님은 어떤 생각이 들으셨는지? 저도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나라 교권이 그리고 교육성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는가를 목격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참담하게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자, 그 뭐 교권 침해 문제는 사실 갈수록 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우선 이게 교권 침해 사안이 갈수록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증가되는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현재 유초, 중고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이 80년 이후에 민주화, 네. 주로 민권, 인권의식이 상당히 높았던 그런 세대의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분들이 그 이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내 자녀는 과거의 어떤 그런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그런 학교나 이런 문화에서는 교육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절실한 요구들이 여러 가지 학생 인권에 대한 요구가 많이 높아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왜곡돼서 일부 학부모님들께서 교사들의 자기 자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학교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발생하는 학생들 간의 학교 폭력이라든지 이런 갈등 상황을 교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물으면서 요즘에 많이 그 회자가 되고 있는 무고성 아동학대라든지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학교를 찾아가서 폭행한다든지 폭언을 한다든지 더구나 이제 요즘 학생들은 초등학생들까지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이런 본인들의 어떤 그 권리 주장들을 상당히 왜곡되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까지 저희가 선생님들이 갖고 있던 이 교직에 대한 성직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우리 유교 사회에서 선생님들을 바라보는 시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학생의 인권도 높아지면서 우리 교사들도 교권이 같이 균등하게 많은 부분 좀 교육계라든지 정치권에서 법제화하고 이렇게 챙겼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소홀했던 건 사실입니다. 이전 교육감들 뭐 요즘에 많이 이렇게 비난성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그건 올바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당시 상황에서 우리 이제 뭐 진보 교육감들이 그런 것을 뭐 공약으로 해가지고 뭐 인권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표를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체벌 금지가 되고 이후에 교사들에 대한 그 권리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진보 교육감들이 학생 인권을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챙겨주지 못한 그런 과오는 있지만 네. 교사들의 어떤 권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부 학부모들이 지나치게 많은 부분 침해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지 학생 인권 문제와 지금 상당히 서로 상충되는 이해관계로 좀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학생 인권 문제는 조금 이따 좀 또 예, 심도 있게 좀 다루기로 하고요. 우리 이 위원장님은 어떠신지요? 네. 일단 학부모들이 그 아이들의 얘기를 여과 없이 100% 신뢰를 하면서 선생님에 대한 불신을 많이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기들 위주의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들은 그게 100% 맞는 양 우리 아이 그러니까 아이 지상주의라고 그럴까요? 학생 자기 아이 지상주의라는 표현을 하자면 학부모들은 자기 아이는 무조건 옳고 선생님들은 그러다라는 인식이 팽배했고 또 자꾸 주변에서 얘기가 너희 선생님이라는 그 선생님에 대한 존경보다는 오히려 이제 선생님은 틀릴 수 있다라는 학부모들의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대다수의 피해 교사들이 보니까 교권 침해가 발생됐을 경우에 그 학생, 특히 제자의 처벌을 원치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결과적으로 이제 강력한 처벌이 없이 묻어두고 쉬쉬하면서 이런 문제를 더 키운 게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먼저 위원장님 말씀하시죠.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 스스로도 우리 아이들을 정말 잘 길러서 우리 사회에 어쨌든 동량으로 키워야 된다는 것은 우리 선생님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일탈 행위도 감내하면서 또 일부 학부모들의 어떤 그런 지나친 그 교사들에 대한 악의적인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감내하면서 선생님들이 좀 학교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이런 부분들이 또 학교 안에서 발생하면 이게 이제 학교 밖으로 또 문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학교를 바라본 시선들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또 학교에 계신 관리자분들은 또 시시하면서 돕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학생 인권들이 또 많은 부분 중요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본인들의 교권은 좀 가급적이면은 외부에 적극적으로 표현을 못하고 이런 경우에 이제 선생님들이 받는 피해나 이런 것들은 고스란히 교사들의 피해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법적 장치, 예를 들어서 무고성 아동 학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함부로 학부모들이 이게 뭐 기밀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그 무고성인데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했을 때 이에 따른 그 아무 혐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지 않는 이런 그 남발성 고소나 이런 신고 같은 경우는 법적인 장치가 빨리 만들어져서 학부모들도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이런 제도 자체가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거로 그 선생님이란 존재가 학교에서 갑을 병정 순서로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뭐 가장 그럼 학교에서 가장 갑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학부모. 두 번째는
학생 그리고 본인들이라고 하다 보니까 차라리 이런 상황이라면 그 선생님들이 손발이 붙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것이 최선이 아닌 차선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뭐랄까 선생님들이 좀 관망을 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사실은 거의 아마 힘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손발이 묶인 상태에 아이들을 갖다가 가르친다는 게 이거는 뭐 그냥 차라리 진짜로 가만히 있는 것이 좋지 않냐라는 게 아마 선생님들이 아마 퍼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예. 지금 그 이재철 회장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그 교권 침해 상황이 어느 정도냐면 아동학대라는 말을 순수하게 언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학대라는 것은 물리적인 거나 정신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학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런데 아동학대라는 것을 학교에서 했을 때 교사들이 아동학대를 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교사의 자질이 없고 그 교사는 학교에서 근무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가정에서 이 아동학대가 이런 기관,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 유치원 같은 데서 발생한 이유는 법적 체계가 좀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 이제 수업 시간이나 교육 활동에 지도하다 보면 뭐 학생들이 다 말을 잘 듣는 경우도 있지만 수업을 방해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선생님들 교육 활동을 제대로 이렇게 이행하지 못하게끔 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습니다. 네. 이런 학생들은 사실은 뭐 ADHD 증세라든지 여러 가지 좀 아픈 아이들이겠죠. 근데 이런 아이들에는 제재 방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학생들을 교사들이 제재하는 과정에서 소리를 약간 높여서 지도하면 정수학대로 또 아동학대 그 법령 자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신고하면은 또 이게 또 법적인 또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네. 학교 교실 안에서 아이들이 다투거나 이랬을 때도 말리다가 가해자 피해자 부모들이 그 선생님을 또 이렇게 양쪽에서 또 공격하는 경우 많습니다. 우리 서희초 선생님도 그런 경우에 수많은 그 전화 민원에 시달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인데요.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지금 집단적으로 공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교권 침해가 예전처럼 뭐 선생님이 물리적으로 아이들을 체벌했다든지 좀 이렇게 학대 수준의 그런 것이 아니고 감정적으로 뭔가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좀 기분 나쁘겠다. 아니면 뭐 발표하는데 너는 발표를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이 말 자체도 지금 숙제 검사를 하는데 숙제 왜 안 했니? 이것 자체도 정수학대라는 겁니다. 네.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학교를 왜 보내는 것이고 교사가 왜 필요한 거죠? 그런 거죠. 사실은 지금 이제 그 저희 부모 세대들이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도 이제 그 저희 어르신들의 기성세대들은 학교는 옳다. 선생님은 바르고. 이런 차원에서 이제 선생님의 의견을 존중했는 반면 지금은 내가 보니까 그때 우리 당시에 선생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의 선생님들 그런 거 아니야. 자기의 감정이나 또 본인들의 저기로 인해서 아이들을 너무 막대하지 않냐라는 그 오해도 있는 것 같고. 불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 부분이 좀 있고요. 또한 이제 그런 거죠. 옛날에는 학교에서 지식을 배우고 습득하고 대인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은 지식은 학원에서 다니지만 인성교육을 생각하면서 막상 우리 아이만 옳다라는 그 학부모 의식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는 제도권 차에서 선생님들에게 과감하게 그 교수권이나 또는 그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좀 줘서 강력하게 좀 우리 부모들도 학교를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랍니다. 사실은 뭐 손발이 묶인 상태인 거죠. 그럼 지금 우리 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돌발 행동, 또 컨트롤이 안 되는 학생들이 요즘 많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그런 학생들을 제재하고 컨트롤을 하다 보면 학부모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민원을 제기를 하고 고발까지 하고 뭐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 얘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아이들을 제재하고 따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제도나 시스템 같은 건 없나요? 예, 그래서 이번에 서희초 선생님의 이런 아픈 일을 겪으면서 정치권에서도 이전에는 학교 현장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가 국회나 아니면은 이쪽 정부 관계자들도
상당히 심각성들을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수업을 방해하거나 학교에서 뭐 여러 가지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부모를 호출해서 폴리스가 또 있고요. 폭행을 하기 위해서는 폴리스가 바로 학생들 분리 조치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소환을 해서 아이들을 가정으로 데려가서 케어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저희 우리 국내 법 자체는 그런 것들도 못하게 돼 있고요. 지금 뭐 저희가 지금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게 체벌금지 이후에 할 수 있는 게 훈계, 훈육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그 생활지도법이라는 법안을 저희 민주당의 그 강덕구 의원과 그리고 국힘의 이태규 의원이 같이 병합으로 해서 지금 생활지도법을 이렇게 해서 시행령을 지금 교육부에서 이제 만들고 있고 이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지금 학생들의 교권 침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상당히 일부 학생들의 그 심각한 상황에서는 아마도 실효성 면에서는 많지 않을 거다. 특히 이제 정말 그 악의적인 민원을 이렇게 지금 계속 제기하는 일부 학부모님들에게는 뭐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교육당국에서 정말 극단적인 처방,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 교사들의 어떤 교직 이탈률도 상당히 높아지고 현재 지금 교대나 사대 지망률도 2004년도 일본의 그 몬스터 페어런치라고 하는 여교사의 죽음을 계기로 그 2004년도부터 지금 일본도 교직 희망률이 떨어져서 지금 현재 교사를 구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상당히 많은 부분 교사들이 교직에 대한 이직률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교직 탈출은 지능순위라는 그런 말들이 선생님들 사이에서 나오고 지금 실제로 3년 전 2년차 교사들이 많은 부분 사표를 내고 뭐 다른 시험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요. 지금 현재 예비 교원이라고 하는 교대생이나 사범대생들도 이번 사건 때문에 많은 부분 걱정과 학부모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법적 제도 장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그러면 법적 제도적 장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학생들의 돌발 과격한 행동 그리고 학부모들의 일부 학부모들의 그 도를 넘는 민원 또 고소고발 이 두 가지인데 먼저 아이들에 대한 어떤 그런 폭력이나 교사들이 폭행을 당했을 때에 대한 제도적 장치 또 학부모들이 도를 넘는 어떤 민원이나 악성 민원을 넣었을 때 그거에 대한 제도적 장치 두 가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그 위원장님께서는 뭐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 상급단체 정책 그 일을 좀 하고 왔는데요. 네. 법안 마련이나 여러 가지 학교 현장에서의 그 요구들을 많은 부분 이제 법제화하는 일들 하고 왔는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어떤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이나 선생님들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앞으로 교육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기본적인 교육을 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이게 뭐 많은 부모, 대다수의 학부모나 대다수의 학생들이 일탈행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일부 극소수의 그 학생과 학부모들에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픈 아이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은 어쨌든 치료가 먼저다. 학교 교육은 그 다음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뭐 정신과 그 소아정신과나 이런 그 우리 의학협회에서도 이번에 성명을 많이 냈는데요.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정말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저는 필요하다. 그리고 치료를 다 잘 마친 다음에 학교로 복귀하는 방안. 그래서 저는 이런 거에 대한 법안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학교 안에 이런 학생들을 케어할 수 있는 인력들이 좀 필요하다. 우리 상담교사들도 그 뭡니까 군대에서 그 자살한 우리 그 일 때문에 상담교사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상담 인력이나 그리고 그 학생들을 좀 물리적으로 이렇게 그 무슨 보안관 제도처럼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교사가 하거나 교장이 하거나 그리고 학교 교직원이 했을 때는 또 이게 갑질이나 아동학대로 또 이게 또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학생들 싸움이 일어났을 때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관망만 하고, 왜냐하면 개입을 하는 순간 또 아동학대에 또 신고가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또 고소고발이 또 이렇게 남발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좀 법제도적인 상황이 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모든 아이들이, 정상적인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그 일부의 학생이나 그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한데, 교사들이 기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환경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학급당 정원도 상당히 좀 많은 부분도 있고요. 물론 이제 인구 감소로 인해 가지고 그 문제는 이제 3, 4년 지나면 해소되는 문제지만, 지금 당장 선생님들이 뭐 초과밀학급은 뭐 40명 가까이 되는 학급도 있습니다. 그 교사 한 명이 35명, 40명 되는 학생들을 케어하기에 진짜 어려운 상황이다. 근데 그런 어떤 좀 학급당 정원 문제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기본적으로 교사들이 지금 많은 부분 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기 진작을 위해서 우리 정부 당국에서 교사들이 정말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 교육가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교사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나 사기 진작을 위한 그런 방안들,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교사들의 업무가 상당히 과중합니다. 예, 상상을 초월할 정도. 유치원 교사들은 뭐 제가 한번 그 매뉴얼을 보니까 100가지가 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초등 교사들도 업무마다 지쳐가지고 얼마 전에 또 돌봄 문제 때문에 돌봄 전담사들의 그 업무까지 교사들이 하는 바람에 교사들이 제대로 아이들 교육을 못할 정도로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업무 부과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정말 획기적으로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좀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학부모 단체에서, 예를 들어 학운이라든지 해서 네. 학부모들의 어떤 그런 돈업 문제, 교사를 대상으로 한 돈업은 뭐 갑질이라든지 고소고발 이런 문제에 대한 단체적으로 어떤 뭐 제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책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저희한테 이제 법적인 건 없고요. 사실은 이제 이 저 학폭에 대한 얘기를 나오면 그 학부모들은 그거입니다. 이 어떤 사람들의 얘기보다는 뭐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 얘기를 우선 듣고 또는 변호사를 또 해서 법적으로 이 사람이 저 공명 정정 당당하다라고 생각할 때 그걸 수긍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그 권한이 없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제 학부모들은 뭐 계속 공격을 가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라는 또 아이들도 선생님 힘없어. 그럼 우리는 이렇게까지 해도 되고.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이게 무너진 겁니다. 학교 자체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거를 뭐 어떤 제도화 한다는데 저는 학교만큼은 좀 우리 사회가 좀 뭐랄까 관심 있게 지켜보지만 믿고 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 깨져서 아마 이 사태가 계속 하죠. 제가 볼 때는 뭐 오늘도 아까 뉴스 계속 보지만 위 아래도 없고 기준도 없고.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내 주변이 행복해야지만이 나도 행복한다는 걸 느껴야 되는데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라는 위주로 이게 아마 모르겠어요. 우리 교육이 어떤 식으로 가 있지 모르지만 그 나를 생각한다라는 게 부모들도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남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 사태가 계속 오는데 저도 이 학폭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들여다 보면 거의 결론은 변호사까지도 선임을 해서 해야지만 이게 학부모들이 진정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알면서도 이걸 또 악용하는 부분도 있어서 좀 안타까워요. 아니 이제 제 말은 그 학부모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마다 예. 학운이라고. 예. 그러면 이제 그 학부모와 교사의 문제가 생겼을 때 뭐 학폭의 외에도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중재자 역할을 한다든지 학부모를 설득을 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좀 하실 수 있지 않나요? 그 정도까지 권한도 없고요. 네. 권한이라기보다 학부모 회장으로서 단체장으로서 그런 갈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좀 적극 나서서 중재를 한다든지 이해를 시킨다든지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불신의 문제에서 이제 불거진 게 좀 크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면은요. 학교 안에서 학교 폭력 문제가 생기면 학교 폭력 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당연직으로 학폭위 그 위원장을 맡고 그렇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부모나 그리고
외부 단체 전문가, 뭐 주로 이제 경찰 분들이 들어오시기도 하고, 아니면 지역 그 운영위원도 변호사분도 들어오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운영위원들도 들어오시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뭐 그분들의 어떤 그 전문성 그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법률 전문가로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안에서 물론 이제 학부모님이나 운영위원분들이 많이 중재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해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극성 학부모,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학교 근무할 때 6개월간 시달린 적이 있는데, 정말 그 자기 자녀만을 생각하고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행정심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것으로 학교를 완전히 마비시키는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선생님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거를 밤늦게까지 어쨌든 그 뭐 행정심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청와대 신문고라든지 이런 올린 내용들을 다 일일이 또 답변을 또 다뤄줘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학교만 그러니까 아니라 교육청도 가서 계속 괴롭히고요. 네. 예, 여러 가지 각종 뭐 언론 기자들까지 동원해서 상당히 어렵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부 그 심의위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과 권한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좀 많은 부분 제약돼 있다. 지금 이재철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좀 법제화해서 이게 심의기구가 어쨌든 조금 더 이렇게 격상을 해서 외부 전문가들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들. 그래서 저희는 요즘에 그 교육지원청에 많은 부분들을 이제 이관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일부는 넘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학부 관련된 업무들은 교사들이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원청에서 어쨌든 그런 그 이 학부 관련된 학생들을 잘 케어를 해서 피해 학생들은 잘 치유를 하게 하고, 가해 학생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 조치나 뭐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부에서는 그 학생들이 정말 폭탄 돌기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강제 전학이라고 하는데, 그 강제 전학한 그 몇 단위 학교 가서 그렇게 상당히 힘들게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6개월간 상당히 힘든 고초를 겪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미봉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학교가 갖고 있는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많은 부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장치라든지 심의기구를 의결기구로 바꾼다든지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격상을 시켜서 우리 교사들이 어쨌든 이런 일로 해가지고 많은 부분 좀 고초를 겪지 않게끔 그런 재발 환경을 만들어준 것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 그 인권 조례 요 문제에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학생 인권의 조례가 학생 인권 조례가 생기면서 일각에서는 교사들의 손발을 이 뭐 다 묶여서 결국 이 문제가 비화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면 뭐 이거 처음에 제정할 때도 제가 뭐 교육청 출입을 했지만 뭐 학생들의 체벌 금지, 복장 두발 존중하고 소지품 검사 최소화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교사들의 훈육이라든지 지도력을 좀 움츠리게 만드는 그런 원인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이제 비화시킨 게 아니냐, 부작용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여론도 많습니다. 우리 학부모 우리 회장님 입장에서 어떠신지? 저도 이제 근데 사실은 자꾸 이분적인 이제 정치 논리로 접근을 많이 이 사태로 이래서 그렇게 접근하셨는데, 사실은 그 접근보다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뭐 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요. 근데 일정 부분 또 이제 너무 자유분방하게 그 뭐랄까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이렇게 개방됐다라는 또 있는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선생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그 선생님으로서의 방관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자꾸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선생님들이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 그냥 수업만 딱 하고서 말아야 될 상황이지, 중재도 안 되고 칭찬도 못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럼 선생님은 학교 왜 계시지라는 느낌. 뭐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땐 이 상태라면 우리 정치권에서 어떠한 뭐 이분법적인 논리보다는 선생님들에게 강력한, 저는 강력하게 좀 뭐랄까 권한도 좀 주어서 학교만큼 좀 보호를 받고, 우리가 진짜 그 모든 부모들이
학교에 대한 신뢰를 갖게끔 해서 학교 구성원들이 잘 운영되게끔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뭐 발가벗겨 놨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뭐 헐뜯고 이러다 보니까 저부터 이 교육이 과연 제대로 이어질까 하는 의구심 들고 저 학부모 입장에서 조금 좀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 예. 자, 그럼 저도, 이번에는 다른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도 좀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그, 예, 예. 그 다음 질문하실 때 좀 시간 관계상. 아, 예. 결과적으로 이제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면 인성 교육의 문제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인성 교육. 우선적으로는 학부모가 책임을 져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학교의 교사나 여기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회장님 입장으로 볼 때는 아이들의 인성 교육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학부모들의 책임이 있다고 우선 생각이 일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건 맞습니다. 저도 그 너무 학교 측에만 너무 학교가 무조건 해줘야 되고 학교에서는 무조건 다 돼야 되고 교사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된다는 인식이 너무 좀 큰 거 아닌가 이런 좀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이제 학부모 가정 교육이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쳐 줘야 되는 부분이 한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이 좀 핑계 아닌 핑계가 이제 학부모들이 맞벌이와 그 개인적인 저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아이들을 좀 뭘까 그 학교에다 위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인데 사실은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학교는 그래도 신뢰할 수 있다라고 아이를 잘 키우겠구나라는 위탁의 개념도 있는데 막상 현장을 봤더니 우리 아이가 이렇게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식의 그 여론 때문에 또 학교를 또 공격하는 입장이 되는 것 같고 저는 그 어쨌든 그 강력하게 그 인성교육을 부모로서 책임을 져야 되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는 그 집안에서의 그 아이 말고도 그 같이 어울리면서 사회성을 갖다 키워야 돼요. 근데 사실은 아이를 오냐오냐 키우다 보니까 지금 뭐 대전에서도 있었고 서현역인가에서도 사건이 터진 것처럼 나는 뭐 그냥 뭐랄까 그 위아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도 없고 기본도 없고 그냥 자기의 생각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이 사람들이 그냥 발생했을까? 그러면 교육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제가 좀 이렇게 떠넘긴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학부모들이 인성교육을 해야 되고 2차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또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또 중요하게 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 인성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네, 인성교육을 할 수가 없죠. 인성교육하면 아동학대를 신고하니까요. 그럼 굉장히 심각한 문제네요. 예, 이미 뭐 교육의 기능이, 학교 교육의 기능이 이렇게 되면 뭐 거의 두 손 두 발 다 묶어놓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우리 이재철 회장님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인성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정말 우리 부모들이 잘 기르고 양육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학교의 문제로 돌리는, 선생님의 탓으로 돌리는 이런 사회적인 전반적인 문제, 이런 것도 상당히 이번에 정치권에서도 좀 많이 반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학교가 교육기관이라 보육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침 간편식 문제도 그렇지만 밤늦게까지 아이들 8시까지 아침도 밥을 같이 가족이 먹어야 되고 저녁도 저녁 있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다 모든 것들을 국가에서 복지 차원에서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사실 국가적으로 이게 뭐 정치권에서 표를 얻을 포퓰리즘인지 요즘에는 또 보수 정치권에서 또 이런 부분을 또 뭐 많은 부분 생기던데 예전에 이제 뭐 그거 가지고 이제 이쪽 그 진보 정권을 공격을 하더니 근데 이런 부분들은 좀 저는 상당히 많은 부분 경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학생인권과 교권론 문제는 서로 상충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적인 것이고 상생으로 가야 된다. 우리 학생들의 인권도 충분히 보장을 해줘야 되고요. 우리 교사들의 교권도 충분히 거의 균등하게 했을 때 서로 상호 존중의 문화가 생기는 것이지 교권을 옛날처럼 뭐 세운다고 하면서 체벌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도 원치 않습니다. 요즘에 어떤 시대인데 체벌합니까? 그래서 이번 문제의 근본은 이게 학생 인권이 뭐 이렇게 너무 부각돼서 교권이 취약된다 이런 거는 상당히 핀트가 안 맞는 지금 그 대통령실이나 그 교육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들은 이거는 저희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세종 그 교육부 집회 가서 장관 면담 통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질책을 할 것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번에 문제 서희초 선생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학부모들이 어떤 그 악의적인 민원, 악성 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학교 폭력으로 인한 교사들의 어떤 교육력들을 많은 부분 침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개선해달라는 것입니다. 네. 예. 그렇다면 학부모들과 그 교사분들 간의 어떤 불신의 문제도 지금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일련의 이런 사태 때문에 학부모들이 어떤 마치 학부모를 전체적으로 악마화로 이렇게 묘사를 한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더 큰 문제고 예. 일부 학부모들의 어떤 일탈적인 행위, 도를 넘는 어떤 그런 행위 때문에 학부모 전체가 매도되는 거는 그건 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학부모와 교사의 신뢰 문제를 좀 회복하고 좀 더 돈독히 하기 위해서는 어떤 좀 대안이 있을까요? 먼저 예. 우리 저 회장, 이 회장님 좀 얘기해 주시죠.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그, 뭐 아까 이제 그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은 인성교육 얘기를 했지만 그건 일반적인 아이들일 경우 있지만 지금은 우리 그 사회 구조가 편모, 편보, 조선가정, 다양한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가정에서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일정 부분 학교에서 다시 그 뭐랄까 저희가 사회성을 키울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해결책은 뭐 똑같습니다. 이게 그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이게 좀 이 표현이 좀 맞을지 모르지만 그 조선시대로 넘어갔을 때 이 왕의 자식들을 그 가르칠 때 아마 그 뭐랄까 명성 있는 그 스승을 모셔다가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근데 드라마에 보면은 잘못했을 때 회초리로 채찍을 가하고 뭔가 제재를 해주고 그랬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 왕도 그 스승만큼은 굉장히 그 존경하면서 지켜서 그 왕이 이 나라를 갖다가 유지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 세계는 세상 어떻게 됐냐면 선생님이란 스승이라는 게 없어지다 보니까 아마 이게 무사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은 정말로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교권을 갖다 뭐 교수법인가 교수 지역 교수를 선생님들이 학교만큼은 그 뭐랄까 선생님의 역량을 최대한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화를 함으로 해서 우리 학부모가 또 신뢰하고 하는 그런 그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 아 이제 물론 그것도 있지만 네. 지금 이제 좀 학부모와 교사들 간에 서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또 높일 수 있는 그런 뭐 제도적이라든지 그런 뭐 대책 같은 것도 만들 수도 있지 않나요? 예, 예.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있다 보면 자주 이제 우리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전 교육감 김병호 교육감 당시에도 이제 인권조례가 네. 여러 단체에서 또 반발도 있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교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인권조례는 너무 성급하다. 지금 타 시도 7개 시도에서는 지금 인권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뭐 이걸 가지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논쟁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충북교육청에서 충북교육 공동체 현장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인권조례 그 초안 당시 저도 이제 쭉 검토를 했었고 그리고 이거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또 같이 한번 선생님들끼리 서로 토론도 한 적이 있고 그런데 교육공동체 현장을 보면 우리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서로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 간에 서로 상호 신뢰 문화를 함께 학생과 학부모는 교사를 신뢰하고 존중하고 네. 그리고 우리 존경하고 네. 우리 교사들은 학부모와 학생들을 같이 신뢰하면서 존중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자는 그런 것인데 최근에 와서 뭐 어떤 일부 단체에서 이거 자체가 결국에는 교권을 좀 무력화시킨 게 됐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부적절하고 보시고요. 네. 저는 그래서 이 학부모와 교사의 신뢰 회복은 일방적인 관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 노력해야 되는데 우선은 지금 극히 일부 학부모들의 어떤 그런 악성 민원이나 이 학교 교육을
정말 저해하는 그런 일탈 행동에 대해서 다수의 정상적이고 건강하신 학부모님들이 이런 부분에서 목소리를 높여주고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행동이 생기지 않게끔 정말 그 이 교육공동체들이 그런 분들을 좀 계도해가지고 바르게 그 우리 학교에 대한 선생님에 대한 신뢰를 좀 같이 만들어주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선생님들 또한 우리 학부모들이나 그리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사들의 어떤 노력도 물론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전문성 향상이라든지 우리 교사들이 어떤 그런 자발적인 노력이라든지 이런 거 교육력 제고를 위한 그런 것들도 같이 일어났을 때 교사와 학부모의 어떤 그런 상호 신뢰나 존중 문화는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어떤 뭐 법적인 거나 제도적인 걸 만들어서 해결된 문제나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들은 서로 이 문화이기 때문에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나 의지들이 같이 있어야지 저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지금 이제 토론을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그 학생들,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는 첫째는 학부모와 교사들이 공동으로 지도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이게 뭐 누구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이를 위해서는 아이들이 교사를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이 또 교육을 해야 되고 학교 교사들도 거기에 마땅한 또 존경을 받는 행동과 지도를 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끝으로 우리 저 회장님하고 위원장님이 그 교권 회복 또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이 신뢰를 받는 그런 학교 현장을 위해서 끝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우선 그 충북교육청의 우리 윤건영 교육감께서 뭐 얼마 전에 좀 안 좋은 설화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육감께서 현장을 좀 더 살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 교사노조 우리 임원들에게 말씀을 면담 자리에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걸 강력하게 요구했고요. 정말 그 정책을 위반하고 집행하는 기관들에 있는 분들은 주로 이제 업무가 많고 하다 보니 행정 업무가 많다 보니까 탁상행정이란 말처럼 현장을 잘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사노조가 현장의 선생님들의 목소리들을 많은 부분 대변해주고 교육청 그 관계자들과 상시적인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교육감님도 우리 학교 현장의 저경력 교사들, 초년생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말 멘토 역할도 해주시고 뭐 이미 지나간 과거 얘기하지 마시고 요즘에 선생님들의 감성이나 정서를 좀 잘 살피시면서 우리가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 잘 가르칠 수 있는 법제도적인 것뿐만 아니라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교육부 장관, 우리 교육감, 우리 교육 관계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 선생님들을 좀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런 관심이 정말 많은 부분 필요하다. 저는 그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우리 이 회장님은 끝으로 어떤 말씀이 필요하신지요? 모르겠어요. 그 날마다 뉴스를 들어보면 뭐를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터진다든가 과연 나만 행복하면 행복한 건가? 우리 아이가 잘 되기만 하면 행복한 건가? 근데 이 교육은 사실은 엄청 중요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이 잘 돼야지만이 우리 나라가 지탱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전쟁이 터지고 뭔 그 재난이 와도 학교만큼은 보호가 됐던 게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지금은 학교가 너무 무방비 상태로 있다 보니까 이 학교를 좀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제도권이나 모든 부분에서 좀 학교를 좀 지켜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제가 지난번에 뭐 이제 윤건영 교육감님 그 말씀 때문에 이제 그 계속 이렇게 회자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윤건영 교육감님 말씀하신 내용을 쭉 봤더니 그 신창원 사건 25년 전에 이제 신창원 사건을 계기로 해서 선생님의 눈빛과 선생님의 그 행동에 의해서 신창원이가 범죄자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따뜻한 말 한마디 못 듣고 선생님이 자기를 갖다가 멸시하며 모욕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자기는 범죄에 대한 생각을 가졌다고 그러는데 아마 교육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초등학교 교사의 따뜻한 말 한마디, 그 전문성의 소중함, 교사가 학생들에게 주는 지대한 영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청주교대 교수 때 이제 아마 강의 시간에 대학생들을 사례로 소개했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교사의 말 한마디, 교사의 눈빛 하나가 어린 학생들의 무한히 자랄 수 있는 싹을 자를 수 있다. 이것은 사람의 생물적인 목숨을 앗아가는 행위보다 그 충격이 적지 않다. 요 문구가 아마 이제 대학생에게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건 아닌데, 이게 이제 좀 뭐랄까, 그 단어라는 표현으로 그 문구로 인해서 아마 이제 선의에 좀 교과님이 피해를 보셨던 느낌이 드네요. 교과님은 이제 그 본인이 취임하시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선생님의 일꾼, 도구로 써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 선생님 존경 운동을 많이 하셨던 부분인데, 이 내용이 마치 선생님들을 갖다 뭐 좀 안 좋게 생각을 하시게 한 얘기처럼 들려서 제가 그 학부모 입장에서도 이 선의가 악의로 변해드렸던 것에 대해서 조금은 좀 안쓰러운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뭐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뭐 토론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좀 부족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추후 어떤 좋은 또 한 번의 계기를 좀 마련해서 좀 더 심도 있는 토론, 또 심도 있는 그 교권 회복을 위한 대안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마련해 볼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네. 군사부 일체란 말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한 몸이란 뜻인데요. 그만큼 스승은 갑질, 폭언의 대상이 아닌 존경의 대상입니다. 공교육이 무너지면 국가 근간이 흔들립니다. 결과적으로 교권 회복 문제는 국가 구성원 모두가 고민하고 구체적인 해법 또한 만들어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학교, 교사, 학부모, 학생 간 존경과 배려,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교권 침해 논란에 대해 토론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